네. 제가 너무 내게 몰두하다 말을 잘못했어요. 금리 인하라니 이상해서 금리를 네. 낼 일은 없죠. 그렇죠. 올리느냐 마느냐에서 네. 올리면 안승찬 기자 승. 안 올리면 2% 승. 2%가 이기면 안승찬 기자가 노래. 안 기자가 이기면 2%가 그날 백브리핑. 백브리핑 하고 춤도 춰야 된다는 거예요. 2%님은 춤으로 일단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 제가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아십니까? 자, 일당백 인터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그 탄소 배출권과 관련한 네. 네. 글로벌 모니터의 김수원 대표님, 항상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야, 이런 거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늘 짚어주시는데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배울 게 뭐죠? 탄소 배출권. 네, 탄소 배출권을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는 봤는데 네. 많이 들어는 봤. 오늘 또 게다가 그 로드맵도 발표됐잖아요. 탄소 배출을 우리가 2050년까지 어떻게 줄일 것이냐. 뭐 그런 로드맵도 발표됐고 했는데 탄소 배출권 많이는 들어봤으나 네.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뭐 잘 모르니까. 그게 기업들한테 생겼는지 보고 싶어. 탄소 기업들한테도 영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오늘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탄소 네. 배출권이 어떻게 거래가 되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기업이 탄소 배출권을 사면 뭐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좀 모르겠고 그런 것도 중요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뭐부터 좀 알아야 됩니까? 이거는 뭐 이제 사실 제가 그 탄소 배출권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네. 저는 뭐 제가 이걸 들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 해서 제 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네. 배출 부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온실가스 배출권하고 배출 부채의 그 회계 처리에 대한 문제 이걸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 같고 또 재미있는 또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서 몇 년 전부터 이제 틈나는 대로 이 탄소 배출권 문제를 조금씩 예. 들여다 본 사람이지 이쪽 뭐 탄소 배출권에 대한 대단히 뭐 깊이 있는 그 지식을 가진 전문가는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네. 조금 더 쉽게 예. 탄소 배출권 문제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나오게 네. 됐고요. 우선은 아까 이제 안승찬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오늘 그 대통령 직속 그 2050 그 탄소 중립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첫 그 탄소 중립 그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인데 1화는 뭐 석탄 발전을 유지를 한다. 예. 2화는 석탄 발전을 중단을 하고 예. 뭐 LNG 발전을 유지를 한다. 근데 요 1화과 2화는 탄소는 계속 배출을 하는 겁니다. 네. 탄소 순 배출량이 한 2천만 톤 안팎으로 네. 계속 네. 배출되는 시나리오고 4만은 LNG 발전과 석탄 발전을 완전히 중지하면서 탄소 배출을 순 배출을 제로로 가는 네. 시나리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발표되고 나서 환경 단체 쪽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이게 무슨 탄소 중립이냐? 석탄 그대로 언제까지 얼마를 감축하겠다는 뭐 구체적인 네. 시나리오도 없고 1안과 2안은 분명히 석탄이나 LNG 발전을 유지를 하면서 예. 더군다나 탄소 순 배출 양을 그 2천만 톤 안팎으로 유지를 하는 시나리오를 갖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탄소 중립이냐 말도 안 된다 당장 철회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또 산업계 재계 쪽에서는 너무 세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우리 기업들 다 죽는다 국제 경쟁력 다 상실한다 우리가 그 이런 어떤 화석 발전 그 연료를 제조업에서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데 예. 이렇게 무리하게 그 탄소 그 배출을 규제를 강하게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그 제품 경쟁력 글로벌 제품 경쟁력 다 상실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예.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장 뭐 탄소 배출권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통 되게 이제 머리에 당장 떠올리는 게 아 테슬라가 탄소 배출권을 판매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이런 예. 이제 네. 그 말씀들 많이 하시죠. 예. 그래서 작년에 뭐 테슬라가
탄소 배출권 판매로 벌어들인 돈이 한 17억 불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도 뭐 상반기에만 한 9억 불 정도 그 탄소 배출권 그 판매로만 테슬라가 올린 수익인데 요 탄소 배출권을 이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탄소 배출권의 이제 역사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네. 뭐냐면 97년도에 그 일본 교토에서 네. 굉장히 그 환경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그 국제 행사가 이제 열리죠. 그게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 기후 변화 협약 제3차 총회라고 하는 그 회의가 열리거든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우리 선진국부터 먼저 모범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방안의 하나로 탄소 배출권 그 거래 제도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초안 이런 걸 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한 합의를 이제 여기서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예. 이제 우리가 뭐 교토 의정서 또는 예. 이제 교토 프로토콜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12년도에 그 온실가스 그 배출권 할당과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예. 제정이 됐는데 실제로 그 탄소 배출권 그 거래 제도가 시행된 거는 2015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제가 조금 더 좀 편하게 예. 쉽게 이렇게 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뭐 어떤 거냐면 2015년부터 이제 탄소 배출권 그 거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2014년도에 정부가 이제 이렇게 탄소 배출을 좀 많이 할 것 같은 좀 큰 회사들을 이렇게 다 추려냅니다.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그 산업계에서 방구 좀 끼는 그 회사들 네. 이렇게 이제 다 추려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100개 정도다. 네. 그러면 이제 이 회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네들한테 우리 정부가 지금 딱지를 배분을 할게. 네. 이 딱지는 그 탄소 배출권이라는 딱지인데 이 딱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KAU15라고 딱지에 다 적혀 있어. 이게 뭐냐면 코리안 얼라운스 유닛이라 해가지고 네. 이 얼라운스는 이제 뭐죠? 허용량 이런 예.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너가 이제 KAU 15, 이 15는 2015라는 뜻이거든요. 네. 요 딱지는 그 2015년에 쓸 수 있는 건데, 요 딱지 한 장에는 온실가스 그 1톤 배출을 허용하는 그런 권한이 들어있는 딱지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필요한 양을 말해. 너네들이 1년에 너네들 회사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그 저 탄소 이제 배출량이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러면 너네들이 이게 몇 장이나 필요한지 이제 그 배출권이니까 한 장에 1톤이면 한 장에 1톤이면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가 우리 뭐 100장 필요합니다. 네. 뭐야 뻥치지 마. 사실대로 이야기해. 100장 필요합니다. 이제 100장을 주는 거야. 이게 아, 네. 100장을 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LG 뭐 LG 전자도 이제 저도 100장 뭐 그래서 네.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물적 분할해가지고 지금 주주들한테 욕 엄청나게 듣고 있는 예. SK 이노베이션도 네. 예를 들어서 저도 100장은 있어야 됩니다. 네. 100장. 그게 네. 언제 있었던 일이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2014년도에 이제 2014년에 내년에 니네가 몇 장이나 배출 필요할지 배출할지에 그렇죠. 대해서 예, 예, 신청받았다 예, 그 말이죠. 예, 예. 예. 뭐 정확하게 말하면 2015, 16, 17 3년 동안에 몇 장 필요하냐 네.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건데 예, 설명의 편의를 알겠습니다. 위해서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기업들이 달라고 한 대로 다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 이 딱지에 총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딱지를 배정해야 될 기업들이 한 100군데 정도 되는데 네. 얘네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이제 총량이 한 1000장 정도 된다. 네. 그러면 한 1000톤 정도 이렇게 네. 딱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이제 희망 수량을 받아가지고 삼성 100장, LG 100장, 뭐 SK 100장, 또 현대차 100장, 나눠줬다. 나머지 이제 조금 작은 기업들은 뭐 몇십 장씩 이렇게 이제 다 나눠줬겠죠. 왜 1000장으로 제한했어요? 그래야 그거는 이제 전체 연간 허용량이 있으니까 그런 건가? 이렇게 크게 숫자를 가져갈 수 없죠. 예를 들어서 2000장, 3000장 이렇게 갖고 갈 수가 없죠. 이거는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가지고 지금 2015년에 이놈들 방구 좀 끼는 놈들한테 예. 몇 장을 이렇게 주는 게 맞겠느냐 이런 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1000장 정도 이래가지고 이제 딱 주는 거거든요. 좀 그러면 삼성 내 몇 개 필요해? 저희는 100개. LG 몇 개 필요해? 100개. 야 이번에 SK 배터리 그 물적 분할해가지고 욕먹을 SK 몇 개 필요해? 저 100개. 근데 이제 왜 그걸 굳이 그렇게 표현해? 너무 딱딱한 내용이니까. 딱 너무 딱딱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제 결정했는데 지금 2014년에 옛날 얘기하는 할 때 너무 나. 시기적으로 좀 안 맞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들한테 이제 다 나눠주고 그럼 이제 삼성이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네. 그러면 2015년에 우리가 그 탄소를 90톤 배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딱지가 이제 100장이잖아요. 남는 거죠. 남는 거죠. 10장이 남네. 나중에 또 따로 또 써. 쓰면 되지. 뭐 뭐 걱정이야? 그런 걱정하지 마. 네. 그러면 만약에 120톤 정도 배출하면 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네. 좋은 질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라는 걸 2015년부터 만들었어. 시행할 거야.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네. 딱지 다 못 쓰고 남는 애들 있을 거라고. 있죠. 네. 예를 들어서 LG 100장 받아갔는데 탄소 배출 80톤밖에 안 했어. 그러면 네. 예. 그 20톤을 자기가 그냥 갖고 있어도 돼요. 내년에 써야지 하면서 이제 갖고 있어도 되죠. 예.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요거 이제 돈이니까 요거를 이제 증권거래소에 한국거래소에 그 매출권 거래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네. 그래서 요 100개 기업들이 회원사로 다 등록을 해요. 다 이제 다 등록을 해가지고 예. 사고 싶은 사람은 이제 매수 주문 내고 팔고 싶은 사람은 예. 매도 주문 내고 매수 매도가 다 있습니다. 주식 거래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KAU 15가 하나의 종목이 되는 거죠. 요거는 2015년 배출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2015년 물이 되는 거죠. 2015년 배출에 대해서만 예. 사용할 수 있는 딱지. 예, 그래 그게 아주 종목별로 거죠. 연도별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KAU 16, 17, 18, 19, 20 지금 25까지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지금 25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2015년 걸 지금 만약에 샀다. 네. 그때 누군가 아껴가지고 남겨놓은 딱지를 거래소에 팔았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사면 지금도 유효해요. 2015년에 아낀 딱지인데. 그거는 내가 2015년 그 물을 2015년 딱지를 배출권 딱지를 사잖아요. 네. 그러면 2015년에 내가 배출한 것에 대해서 이 딱지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 딱지 용도가 그렇게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15년 2025년께 2025년께 왜 이제 상장이 돼 있냐면 요거를 정부에서 1기, 2기, 3기로 해서 1기는 15, 16, 17, 3년. 네. 2기는 18, 19, 20, 20에서 3년. 예. 그다음에 3기는 5년. 21년부터 25년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할당을 해줄 때도 자 1기 3년간에 삼성 너네들 얼마 필요해? 딱지 얼마나 필요해? 네. 그 다음에 또 2기 들어가기 전에 2기가 2018년부터 들어가니까 그러면 2017년 말에 얼마 필요해? 딱지 배정 업체들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얼마 필요해? 3년 동안. 그 다음에 3기 이제 2021년부터니까 작년 말에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해서 684개, 685개 업체를 대상으로 예. 조사를 해서 너네들 딱지 얼마나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다 써내게 되죠. 그래서 10월에 그 딱지 받아갈 업체를 다 지정을 합니다. 예. 너네는 좀 탄소 배출 이제 기준이 있거든요. 1년에 12만 5천 톤 이상을 배출하는 업체는 이 딱지 할당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가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네, 예. 그죠? 그러면 이제 종량제 봉투.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기준에 연간 연평균 12만 5천 톤 이상이거나 아니면 12만 5천 톤이 안 되더라도 회사의 어떤 한 사업장이 2만 5천 톤 이상을 배출하는 그 사업장이 있으면 일단은 딱지 대상이 되고 그래서 예. 딱지 대상 업체들한테 다 통보를 합니다. 너네들은 정부가 주는 배출권 딱지를 받아가야 되는 아이들이야.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좀 의의가 없는 회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 뭐 배출이 12만 5천 톤인지 10만 톤인지 뭐 15만 톤인지 이게 뭐 아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 우리는 그 딱지 더 필요한데 더 필요한데 필요하지 않은데요. 아, 그러니까 필요하지 이, 않은데. 이 시스템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 이 시스템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이 자칫하면 딱지가 부족하면 그래서 딱지를 사가지고 몇 개 넣어야 되니까. 네. 네. 남으면 다행이지만 부족하면 회사에 비용이 발생되니까 될 수 있으면 이 거래 시스템에 들어오기 싫으니까 딱지 배정 대상 업체로 지정이 되면 좀 억울하다 싶으면 이의 신청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의 신청을 받아서 다시 검증해가지고 너는 확실하네 우리가 보니까 확실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업체들을 지정을 해서 12월 말까지 필요한 딱지량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써내게 합니다. 써내게 하고 작년 말에 그런 작업을 다 마치고. 21년도 이제 3기 5개년 들어가는 올해 초에 또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에 할당을 다 해줬거든요. 할당에 네. 불만 또 품던 애들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나는 조금 주냐? 그렇지. 나는 아니, 그러니까요. 나는 딱지 100개가 필요한데 정부에서 할당을 80개밖에 안 해줬어. 예, 그러면 좀 더 달라. 예. 아니 막 이렇게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진짜 많이 배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난 많이 배출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써낸다면서요. 여기 써내면 내가 원래는 한 100 정도 예상했는데 한 일단 300을 쓰는 거예요. 나 그렇죠. 나 300 할 것 같아요. 네. 좀 깎이면 그래도 200은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통하죠. 왜냐하면 그 배출 기록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배출을 검증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배출량을 검증하는 한 10개 정도 그 환경부에서 그 인정해 놓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다 조사를 다 하죠. 다 조사를 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그 환경부에다 대고 이렇게 그 우리 작년에 300개나 필요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검증만 할 수 없다. 할 수 없죠. 지금까지 쭉 그 배출해 놓은 기록들이 있고 만약에 300개 그 필요하다 그랬다가 진짜 터무니없이 네. 예를 들어서 한 100톤쯤 정도 배출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조사를 받습니다. 그 검증업체가 나와서 검사를 하고 또 이 검증업체가 검증업체하고 회사하고 또 짬짜미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짬짜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짬짜미를 또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얘네들 짬짜미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봐라. 다시 한번 제3의 업체에 출동해봐라. 또 이중에 그 검증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이렇게 뭐 마음 먹고 좀 어떻게 해보겠다, 좀 속여서 딱지를 많이 받아보겠다 하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자기들 배출량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지 100개인데 120만큼 배출을 했는데 우리 90만큼 배출했다 그러면서 딱지 10개를 팔려고 판매를 이제 시도를 할 수도 있죠. 네. 그런 게 네. 이제 다 이제 검증을 하게 되고 그 검증 과정에서 적발되면 네. 그냥 수정을 하게 해줍니다. 네, 수정을 하게 해줍니다. 에? 그 차이가 이제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터무니없이 큰 경우에는 조사를 하게 되겠지만 이게 이제 너희가 얼마나 검증 이제 검증 시스템이라든지 검증 방법론 또 검증 기술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오류 수정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고의적이냐 고의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알기 어렵죠. 그 숫자 사이가 이제 크지 않다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그렇게 해서 검증을 한다. 예, 예. 그 검증을 해서 이제 딱 이제 그 해에 네. 예를 들어서 1기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3년을 통으로 묶어서 3년 동안 너네들은 딱지를 300장을 써 이게 아니고 매년 매해 정해줍니다. 자, 2015년에 100개, 2016년에 뭐 120개, 네. 2017년에는 뭐 80개 이런 식으로 예. 300개를 정해주되 또 해마다 몇 개라고 이렇게 양을 이렇게 정해주게 되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지 100개인데 내가 120톤만큼 배출을 했다. 그러면 증권 거래소 그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사서 더 예, 사서 정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정부한테서 네. 딱지를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딱지를 받았다. 작년에 딱지를 100개를 이제 딱 받았다. 예. 그러면 올해 3월 전까지
회사가 스스로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탄소 배출 얼마를 배출을 했지? 네. 이제 한 120 정도 배출한 것 같네. 그러면 그 금정업체한테 금정을 받아야 됩니다. 네. 네. 이 금정업체는 회사가 이제 선임을 해서 계약을 하죠. 이제 기술업체한테 우리랑 이거 금정하는 거 같이 하자. 그래서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한 5천만 원에서 한 1억 원 정도 이 금정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야, 그래서 디테일하신 분 보고. 네. 그래서 와. 주고 어철강 업체 같은 경우는 한 6-7천만 원 정도 씁니다. 아, 그래서 금정업체한테 이제, 금정업체한테 네, 금정업체한테 이제 그 정도 쓰는데 그래서 그 금정업체가 최종적으로 확인해보고 120톤 맞네. 자 우리 환경부에 보고하자. 그러면 이제 둘이서 앉아서 이제 컴퓨터 켜놓고 그 환경부에 이제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온실 가스 종합 관리 시스템에 이제 둘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커피 한잔 마셔가면서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입력을 이제 120 이제 입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 환경부에서 이제 딱 3월까지 이제 보고 딱 보고가 들어오면 또 남았네, 남았네, 네, 모자라네. 이제, 이제 또 이제 검증을 해보는 거죠. 환경부에서 이제 검증해서 맞네 하면 삼성 너네들은 120 맞아. 그러면 6월 말까지 네. 6월 말까지 이 120개의 딱지를 정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 같은 경우는 100개밖에 없잖아요. 네. 무상으로 받은 게 100개밖에 예. 없기 때문에 20개를 어떻게 하든지 예. 사와야 돼요. 사와야 돼. 훔치면 안 되고 그래서에 가가지고 돈을 내고 예, 지금 뭐 개당 딱지 한 개당 뭐 지금 보통 시세가 한 2만 원대니까 예. 예, 그때 가서 구매를 해가지고 120개 딱지를 만들어서 정부에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어느 해에는 기업들이 경기가 좋아서 공장을 뭐 많이 돌려서 경기 좋은 해는 화학 공장도 많이 돌릴 거고 타이어 공장도 많이 돌릴 거고 자동차 공장, 철강 공장 다 많이 돌릴 테니까 그 해에는 다들 예상보다 탄소 배출을 더 했을 거고 그러면 다들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 내 말 내가 그런데 탄소 배출권 시장에는 야, 너도 사러 왔냐? 나도 사러 왔는데 그래, 그래. 도대체 팔러 오는 놈이 어딨냐 하면 있을 리가 없죠. 그럼 가격이 엄청 가격이 엄청 뛰는데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격이 오르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결국은 못 구하겠죠. 왜냐하면 다들 사러만 오니까. 비싸게라도 팔아줘야 되는데 누가 배출을 작년보다 덜 했겠냐는 거죠. 자 이제 만약에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기업들의 생산량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예. 또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탄소 배출이 어느 정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늘어나도 이제 다 그래서 살려고 하니까 그 수급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생겨가지고 탄소 배출권 가격이 너무 오르고 결국에는 이제 못 사는 업체도 생기면 만약에 그래가지고 딱지 수량을 못 맞춘다 그러면 네. 원칙적으로는 일단은 그 과태료를 얻어맞고 예. 과태료 한 방 얻어맞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징금을 내야 됩니다. 과징금은 네. 자기가 못 맞춘 딱지 수량 곱하기 개당 그 해에 그 거래소에서 거출 그 거래된 그 배출권 평균 가격의 3배 값을 아, 곱해가지고 그걸 내야 되는데 무조건 부여야 되겠네. 그럼 무조건 이런 부여야. 경우에는 보통 그 정부가 딱 하잖아요. 예. 지금 다 잘하자고 하는 짓인데 네. 예. 온실 가스 감축하자고 하는 짓인데 저렇게 뭐 또 신문에 기사가 납니다. 이런 게 그런 기업들이 다 이제 또 이렇게 징징 울고 신문사에 있다. 다 이야기해가지고 또 기자들이 기사를 또 씁니다. 예. 기업들 고충 외면 이래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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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 또 예비분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싹 시장에다 팔아주는구나. 아, 시장 조성자가 시장, 있는 건데 시장 조성자. 지금은 시장 조성자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그 3개 증권사가 이제 한국투자증권하고 SK증권하고 어디죠? 하나금융투자하고 이 3개 증권사가 시장 조성자가 돼가지고 이 시스템 내에서 계속해서 사주고 팔아주고 매수 매도 호가 이렇게 공백이 생기면 그거 메꿔 주고 유동성 공급을 해줍니다. 이제 그 전에는 그 환경부에서 직접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 이렇게 그 물량을 푸는 게 네. 그 지금 2기 때부터 그러니까 2018년부터 2기인데 그때부터는 네. 유상으로 경매를 붙입니다. 유상으로 그 물량 자체가 돈이 있는데 물량 자체를 몽구해서 엄청난 과태료하고 과징금을 두들겨 맞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1기하고 2기하고 3기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1기는 무조건 딱지를 다 그냥 100% 무상으로 줬고 네. 2기 때부터는 97%만 무상으로 주고 3%는 예를 들어서 이 기업들 100개 기업들이 총 1000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970장은 그냥 무상으로 주고. 이렇게 배분을 하고 30장은 그렇게 이제 경매를 붙입니다. 아. 그래서 야 이거 아무래도 올해 우리 이거 탄소 배출 많이 할 것 같은데 지금 안 사면
그러면 나중에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뭘 때리겠어? 지금 네. 좀 사놓지. 그러면 정부에서 경매를 이제 실시를 할 때 경매 매달합니다. 매달 경매라기 때문에 경매 들어가가지고 미리 산다. 이제 확보를 해놓는 게 좋고 3기 그러니까 2021년부터는 10%를 유상으로 할당을 하는데 역시 경매 방식에 의해서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경매할 때 사거나 아니면 생각 잘못하고 경매에서 안 샀는데 갑자기 많이 돌려서 판서가 많이 나왔으면 시장에서 사거나 네, 시장에서 사야 되죠. 근데 시장에서 살 때는 당연히 가격이 비쌀 텐데 나만 탄소를 많이 네, 배출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한때 지금은 가격이 뭐 2만 몇천 원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때 그 수급 때문에 한 4만 원대까지 이제 올라갔던 적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탄소 배출권을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실제로 들어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네. 4만 원대까지 올라간 걸로 그렇게. 아니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그 가격이 변동되잖아요. 탄소 배출권에 그 서로 주고받는 그 딱지의 가격이 변동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수급도 있겠으나 그러니까 경기에 따라서 있겠으나 매년 아니면 매년이든 하여튼 시기별로 정부에서 이번에는 딱지를 천장을 풀겠다. 그거를 이제 탄소 배출권을 줄이려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 양을 좀 줄일 거 아니겠어요. 예, 양을 줄여 처음에는 나가는 게 목표죠. 천장을 했다가 네. 야 올해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되니까 총량을 800장만 해. 이 안에서 너희들이 알아봐. 그러면 줄이면 줄일수록 마치 주식수가 줄어드는 듯이 그렇죠. 가격이 더 많이 막 뛰고 이런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 정부에서 뭐 이게 이제 탄소 그 거래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예. 그 아무래도 기업들이 그 탄소 배출을 많이 하게 되면 배출량이 딱지를 초과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 딱지를 사서 이제 메꿔 넣어야 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야 네.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차라리 우리가 환경 설비를 그냥 달자 달아서 원천적으로 네. 좀 이렇게 줄여버리자 네. 그래서 그 탄소 배출 저감 장치라든지 그 환경 개선 설비에 투자를 해서 예. 결과적으로는 저 온실가스 배출의 총량을 줄이도록 기업들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탄소 배출 그 딱지 네. 총량 자체는 잘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지를 배정 받아 가야 될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늘어나니까. 아니, 그 말은 늘어나서. 그 말은 회사가 창업되면 탄소를 배출하니까 네. 그 말은 점점 결국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배출량이. 이제 또 어떤 뭐 설비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또 탄소 배출이 늘고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들 보면 이게 얘네들 왜 이렇게 탄소 배출을 줄였을까 보면 매출이 증가하거나 생산이 늘어난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경기가 예. 이제 실제로 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예. 매출 증가율하고 탄소 배출 증가율을 봐서 아 얘네들이 참 노력을 했구나 뭐 이런 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그 탄소 배출량의 증가만 보고 얘네들은 그 ESG도 모르나 이렇게 이제 그 폄훼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외국에서 그래서, 사올 수는 없습니까? 모자라면 외국에서 어차피 총량은 똑같잖아요. 서로 줄이고 외국에서 사올 수는 없고 네. 외국에서 사올 수는 없고 그 왜냐하면 이 거래소들이 다 이렇게 네. 우리 뭐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 뭐 그 이게 한국 거래소 투자하다가 네. 저기 네. 나스닥 뭐 이렇게 다우 종목들 투자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이유는 이유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래소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뭐 EU나 우리 정도이지 뭐 일본 중국도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거래소 시스템을 운영하지는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 나가서 뭔가 탄소 그 저감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뭐 조림 사업을 한다든지 예, 예를 들어서 예, 뭔가 예. 그런 사업을 하고 그런 사업을 했다는 것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으면 정부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서 탄소 배출 딱지를 좀 더 허용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외에서, 하는 거지. 해외에서 뭐 딱지를 사오면 네. 네, 사온다든지 그거는 원천적으로 서울 송파구에 쓰레기 봉투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뭐 어디죠? 뭐 아산시에 쓰레기 봉투 살짝 샀다가 그렇죠. 안 됩니다.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서초 살다가 저기 저 도봉구 갈 때 그 서초 쓰레기 네. 봉투 네. 갖고 가서 네. 내놨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적발돼 가지고 네. 그 혼나고 그런 경우가 또 많잖아요. 점점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소 배출권
그 딱지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당연히 경제가 발전하면 탄소 배출량은 뭐 지가 늘겠죠 뭐. 네. 그리고 예비 수요도 있을 거고 당연히. 네. 그러다 보니 서로 살려고만 하고 내놓지 않으면. 지금 뭐 이제 거래량도 많이 늘고 있고 네. 당연히 거래량이 느니까 거래 금액도 늘고 있고 가격은 좀 출렁거림이 많습니다. 지금 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배출 거래의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탄소 우리나라 그 탄소 배출 거래가 이게 좀 시스템적으로 안고 있는 약간의 좀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조금 가격 자체가 조금 불안정하게 좀 불합리하게 좀 출렁거림이 있습니다. 네. 있고 그 뭐 하여튼 제가 여기 잠깐 화면을 네. 잠깐 보시면요. 이게 예. 이제 그 거래소에 네. 그 있는 그 지금 올라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딱지 종목인데 예, 예. 지금 KAU 20 있죠. 21, 22, 알겠어요. 23, 24, 25. 요게 이제 3기. 그러니까 21년부터 25년까지가 요게 이제 3기 계획 기간이거든요. 네. 3기에 해당되는 요 딱지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올라 있고 요 KAU 20은 요게 2020년도 그 배출분에 대한 딱지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도 배출분에 대해서는 올 3월까지 올해 3월까지 정부에 보고를 하고 네. 확정 인정을 받아서 6월 말까지 딱지를 정부에 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 작년에 코로나가 좀 극심하고 뭔가 이제 그 환경 기술 업체들이 기업의 실사를 나가서 이렇게 그 배출 검증을 하고 하는 게 이제 조금 많이 원활치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 뭐 8월 말까지인가 9월까지인가 그 이 딱지를 저기 전부 다 배출한 만큼 딱지를 확보를 해서 그 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KAU 20이 아주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보면 8월 5일 오늘 오전에 한 10억 원어치 이렇게 거래가 됐잖아요. 그래서 KAU 20이라고 하는 게 작년 배출에 대한 딱지고 아하. 자, 21은 이제 올해 예. 사실은 올해 배출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정부에 보고를 하고 내년 6월까지 딱지를 사면 되는데 예. 요게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KAU 21 딱지가 그래도 좀 거래가 됐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지금 미리 네. 지금 보니까 2만 몇천 원? 이거 지금 딱지 값이 계속 오를 텐데 내년에는 한 3만 원, 4만 원 가는 거 아니야? 불안한데 지금 예. 2만 원 할 때 조금 사놓지 뭐 이런 이제 거래들이 여기서 이제 발생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이런 식이군요. 기업들 실적에는 그러면 이것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겠네요. 돈 주고 사와야 되고 예를 하니까. 들면 탄소 배출이 많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는 업체들도 좀 있다고 봐야 되죠. 질문 있습니다. 보통 네. 그 해의 회계 년도는 작년 말 12월 말에 끝나고 네. 사업 보고서가 3월까지 다 나오잖아요. 실제 네. 작년에 순이익이 어땠는지. 네. 사업 보고서는 이제 4월 중순까지 나오는데 네. 보통 이제 3월 추청하기 전에 네. 웬만한 건 이제 다 나오죠. 그러니까 결산이 그래서.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 탄소 배출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결산은 3월 언제까지 환경부에 보고한다고요? 3월 말까지. 3월 말까지 합니다.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나서 환경부가 또 아니면 더 해놓고 뭐 이건 뭐더 가서 네. 더 사와. 네. 뭐 아무튼 이러면 결국은 6월까지 기다렸다가 탄소 배출권을 사서 갖다 주면. 네. 얼마 어치를 사서 갖다 줬는지도 6월이 돼야 나오고. 예, 정확한 거는 이제 그렇겠죠. 돼야지 이제 나올 예, 수가 예. 있죠. 그러면 결국은 작년 2020년에 우리가 탄소 배출을 한 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 최종적으로 지출해야 될 비용이 그 이후 이듬해 그 6월 말이나 이듬해. 돼야 나오는데 어떻게 주총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대충 기업들이 그 회계 연도 예를 네. 들어서 2020년 그 재무제표를 연간 재무제표를 완성하는 시점이 보통 이제 3월 중이겠죠, 그죠? 예. 3월 네. 중에 완성을 하니까 그 요거를 이제 완성하기 전에 그 금정업체하고 그 기업체하고 같이 추정해야 되는구나. 같이 이제 야 우리는 얼마나 배출했나? 이게 120만큼 배출을 했다. 그러면
이거를 재무제표에 일단 잠정치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충당 부채, 배출 충당 부채라고 하는 겁니다. 확정 부채가 아니고 일단 충당 부채. 배출 충당 부채죠. 이게 초정치입니다. 초정치. 예를 들어서 야, 질문 잘했다 지금. 그죠? 좋은 질문인데. 네,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딱지가 100인데 자, 3월 달에 이제 결산 최종 집계하기 전에 예. 요 배출권 보니까 이게 120 정도 된 거야. 그러면 딱지를 20만큼 더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사야 되는 요게 부채입니다. 부채. 아하. 네, 부채인데 정부한테서 100을 받았죠. 네. 정부한테서 100을 받은 거 요거는 회사 장부에는 그냥 영어로 기록을 합니다. 네. 그 공짜로 딱지, 받았으니까. 요 딱지는 예. 자산은 맞아요. 자산. 왜냐하면 요 딱지를 가지고 결제도 할 수 있고 남으면 거래소에서 팔아서 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회계에서 말하는 자산의 성격이 있어서 예. 자산은 자산인데 정부에서 그냥 꽁으로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장부에는 영어로 기록을 하게 하거든요. 장부에는 예. 영어로 기록을 하게 하고 예. 그래서 시장에서 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내가 돈 주고 사면 내 자산이죠. 요 딱지는 네. 내 자산이죠. 근데 네. 요 자산의 장부 가격은 내가 지불한 돈. 예를 들어서 딱지 20장을 60만 원을 주고 샀다. 그러면 나는 60만 원의 딱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채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내가 이제 20만큼 초과했잖아요. 예. 20만큼 초과한 이 딱지를 정부에다가 제출을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예. 제출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부채가 되거든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채가 되는데 예. 자, 정부에 제출해야 되는 게 총 120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120톤을 이제 예. 배출했으니까 그러면 정부한테서 받은 100장. 요거는 아까 장부 가격이 빵이라고 그랬죠. 예, 요거는 예. 빵. 예. 그다음에 새로 사야 되는 거 20장. 요거는 예. 우리가 거래소에서 나중에 확정되고 나면 예. 3월 달 이후에 환경부에서 확정치를 주면 예. 사러 가야 되는데 아. 지금은 사지는 못 하는데 거래소에 들어가서 딱지 한 장값 대충 계산해 보니까 요거 한 60만 원 정도 되네. 네. 그러면 가격에 큰 변동이 없다 보고 그냥 잠정적으로 우리가 60만큼의 배출 충당 부채가 있다고 그냥 기록을 해 놓으시고 그래서 부채가 되는 거군요. 아직 안 사왔으니까 그렇죠. 아직, 사와야 되는데 네, 아직 네. 안 사왔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거를 이제 나중에 제출을 할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야. 20만큼 60에 이제 그 부채를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남으면 남을 것 같으면요? 남을 것 같으면 어때요? 남을 것 같으면 요거는 네. 이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조금 네. 회계적으로 계속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남으면 이것을 자기가 그냥 보유분으로 갖고 있느냐, 아니면 밖에 나가 저기 다른데 거래소에 예. 팔려고 하는 목적이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네.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원가에서 차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업 외의 그 이익으로 반영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요 남는 거를 처분하려고 하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처분하느냐에 따라서 네.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이거 회계 이야기하면 너무 머리 아파. 그런데 야. 이거는 누가 봐도 결국은 탄소 배출권 가격을 그 결정하는 요인은 기업들이 배출하는 탄소의 양과 정부가 기업들이 요만큼만 배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 목표치와 비교할 때 항상 목표치가 타이트할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야 목표치지. 그렇지. 그래야 목표치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타이트하니까 요만큼만 항상 쓰레기봉투를 줄 거고 기업들은 이거보다는 당연히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타이트한 목표치지. 그러면 항상 기업들은 초과 수요가 돼서 이거는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1기하고 2기는 조금 느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기에서는 그냥 무료 딱지를 왕창 이제 배정을 한 거고 사실은 예. 2012년도에 법을 정해놓고도 2015년도에 데스나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동안에 사실은 뭐 기업들의 저항이 많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여기서 숨을 쉬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숨 한번 내쉴 때마다 얼마씩 카운터 해가지고 예. 네가 1년에 숨을 몇 번 쉬었는지 계산해가지고 나한테 돈을 내라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의의가 없잖아요. 네. 지금까지 내가 그냥 숨 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업체도 공장 돌리면 네. 그냥 예. 뭐 당연히 네. 뭐 가스도 네. 나오고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메탄도 나오고 예? 이산화질소도 나오고 예? 뭐 다 N2O도 나오고 뭐 그게 다 나오는 건데 갑자기 네. 정부가 우리는 환경 선진국이야 그러면서
너네도 공장 돌리면서 나오는 그 저 그 가스 물질 이른바 온실가스 이게 딱지를 줄게. 근데 딱지 초과하면 너네들 돈 내고 딱지 사와가지고 우리한테 갖다 바쳐야 돼.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약간 이상하게 좀 당하는 느낌이잖아요. 갑자기 내가 숨 쉬고 있는데 너 숨 쉬었다고 돈 내라고 하는 느낌? 그런 이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당연히 굉장히 반항을 심하게 했겠죠. 반항을 심하게 하니까 그렇게 이제 시간이 이제 걸렸던 거고. 그래서 1기, 2기 때 세게 못 나갔던 게 1기 3개년 동안에는 무료로 다 줬고 2기 그 3개년 동안에는 3%만 그 유상 할당 경매 방식으로 이제 유상 할당을 하면서 그것도 또 그 딱지 총량을 또 과감하게 크게 줄이지도 못했습니다. 조금 이제 줄여놓고 비로소 이제 3기에 와가지고 90% 무상, 10% 유상으로 가면서 조금 지금 타이트하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환경단체들은 불만이 많죠. 왜 이렇게 정부가 느슨하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무슨 그 탄소 절감이 되겠느냐. 그리고 뭐 기업들도 좀 철강이라든지 뭐 시멘트라든지 일부 업종들 빼놓고는 딱지를 제법 넉넉하게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별로 크게 많이 초과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포스코가 1년에 영업이익을 2조 3조 내지만 그 딱지 때문에 발생되는 비용이 한 몇백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포스코가 수소 뭐 철강 수소 기법으로 뭐 철강을 생산하겠다 뭐 ESG하고 하는 거는 막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뭐 그런 것에 이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거지. 이게 뭐 탄소 배출 온실가스 이게 너무너무 부담이 돼. 이거 너무 힘들어. 차라리 뭐 우리 환경 설비해 가지고 이거 이거 비용 줄이자 뭐 그런 게 부담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환경 단체들은 불만이 많고 실제로 막 이렇게 그 막 기업들이 이거 막 딱지 부족해서 막 이렇게 거래소에 가서 맹렬하게 이걸 사서 메꿔 넣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정부에서 그 정도로까지 아직까지는 타이트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2050 탄소 중립위원회에서 시나리오 나오니까 벌써 재계에서 국제 경쟁력 잃는다고 이렇게 반발하잖아요. 그러면 영향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뭐 전부 뭐 경제가 어렵고 뭐 코로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기업들만의 희망이다 그러고 있는데 이거 뭐 탄소 뭐 2050년 탄소 중립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이거 지금 기업들 국제 경쟁력 훼손하냐 그러면서 우리 경제 매체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들고 일어나고 지금 대선 내년 대선도 있잖아요. 지금 내년 대선에 지금 후보를 전부 다 기업 기살리겠다고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대선하고 지금 미묘하게 시기적으로 정치적으로 물려 있는 이런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그 정치 이런 논리가 이제 또 경제 쪽에 개입되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뭐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 때문에 막 거래소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거 막 광클하면서 이거 흑발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란 듯 하면 슬며시 주기 때문입니까? 뭐 그렇게 이제 유상으로 뭐 아무래도 유상으로 경매 풀어주잖아요. 지금 거래소에서 지금 타이트합니다. 거래소에서 타이트해도 환경부에서 그 경매 물량 풀어주면 이거 거래소에서 가격도 깔아앉거든요. 그 깔아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이렇게 없겠죠. 깔아앉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물량 더 푸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이 탄소 배출권이 이제 가격이 많이 높아질 것 같아 보이는데 높아질 추세적으로 이제 그럴 것 같고 목표도 타이트하게 하니까. 그러면 이건 이제 기업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소비자,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이것도 이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니까. 지금 뭐 개인들이 그 이 탄소 배출권 시장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 이 그 딱지 대상 업체들, 지금 이제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공식적인 용어죠. 딱지 대상 업체는 이제 제가 그냥 붙이는 말이고, 그 배출권 할당 대상 그 업체들이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거래를 하는 거지. 개인들이 뭐 HDS 접속해가지고 한국 거래소 뭐 접속해가지고 무슨 다운 받아가지고 뭐 아이디 로그인 해가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해외 시장에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 상장돼 있는 ETF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ETF 제가 최근에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한번 보니까 근데 이정현 애널리스트가
이제 탄소 배출권 자체도 하나의 원자재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런 그 리포트를 하나 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탄소 자체의 비용화, 탄소의 비용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각국 정부들이 탄소 배출권 이 거래 제도를 계속해서 도입하고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분위기에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탄소의 비용화가 지금 강해진다. 그렇게 되면 그 어떤 그 탄소 배출권 가격 자체가 이 우상향하는 또 흐름을 또 보일 수가 있고 이 탄소 배출권 자체를 하나의 그 원자재로 대우를 네. 하고 그런 투자의 관점에서 볼 필요 있다. 뭐 그런 리포트를 하나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포트에 나와 있는 그림을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전 세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보시다시피 네. 쭉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밑에 파란 거 여기 에너지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뭐 화력 에너지 부분이니까 이제 각종 화력 발전 같은 게 많으니까 네. 압도적으로 여기에 이제 배출량이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래량은 뭐 16년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예. 지금 거래 20년도에 글로벌리 탄소 배출권 거래량 자체가 지금 100억 톤을 이제 넘어섰고 금액으로는 한 2,300억 유로니까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조 가까이 될 겁니다. 지금 이만큼 이제 시장이 형성돼 있고 여기 보면 EU 배출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EUA, EU 그 allowance겠죠? EU allowance. 요게 이제 지금 가격이 보면 2020년 이후부터 계속 이제 그 우상향하는 그런 이제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이 메리츠 증권에서는 그 티커로 KRBN이라고 하는 글로벌 카본 ETF 이게 이제 탄소 배출권을 기초 자산으로 지수로 산출해서 투자하는 그런 ETF군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니고 뭐 혹시라도 보시는 분이 ETF에 이렇게 이 사람 나와가지고 ETF 종목 추천하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절대로 ETF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니고 지금 메리츠 증권 리포트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이거하고 몇 개의 그 ETF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EU의 배출권 그 가격 상승 흐름과 맞춰서 지금 그 ETF도 이렇게 가격 추이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게 이제 뭐 당연히 ETF니까 당연하죠.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게. 예,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는 뭐 탄소 배출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ETF에 들어가셔야 되고 직접적인 그 투자는 할 방법은 그러니까 이거를 일종의 파생 상품으로 생각하고 이 변화에 대해서 또 만든 그 ETF네요. 예예예,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ETF가로 투자자가 몰려들면 이 ETF 운용사는 탄소 배출권을 직접 사게 되겠죠. 사와요. 그래야만 해지가 될 테니까. 예, 예, 예.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텐데 탄소 배출권 네, 가격이. 그러니까 ETF가 실제로 이제 그 기초자산 가격을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끌어올리는 효과가 예, 측면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게 작년 야. 7월달에 상장됐네요 보니까. 네. 작년 7월달에 상장됐는데 지금 AUM이 벌써 뭐 5억 불이 넘어간 걸 보니까 굉장히 네. 뭐 관심들이 많은 그 같습니다. 그럼 저거 정부는 저렇게 투자 수요에도 맞춰서 탄소 배출권을 시장에 뿌려줘야 되는데. 네. 그럼 투자 수요가 빠지는 순간 가격은 또 떨어지고 그러면 기업들은 탄소를 더 배출해도 되고 저게 저 ETF를 만드는 게 과연 그 원래 만들었던 탄소 배출권의 그 취지를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이제 이런 그 ETF 상품에서 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그 조금 약간 부정적인 측면 같은 게 있죠. 지금 우리 이정현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은 그 이 탄소 배출권 그 가격 자체는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단은 예. 제일 가장 큰 이유가 경기 회복. 예. 글로벌리 경기 회복이 된다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그 딱지를 받아가야 될 대상 업종들이 늘고 있다. 예. 지금 이제 과거에는 뭐 이런 뭐 철강, 시멘트 뭐 이래가지고 네. 좀 센 방구 좀 세게 끼는 애들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예. 뭐 운송 수단이라든지 운송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 탄소 배출을 직간접적으로 예. 하는 애들까지 이제 다 대상 업종에 이제 넣어버리니까 대상 업종이 확대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시장 수요가 늘 수도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딱지 그 총 허용량을 앞으로 계속 타이트하게 줄여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딱지 공급 자체가 또 이제 타이트하게 왜냐면 온실가스를 이렇게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뭐 또 이제 그 저번에 이제 여기 백브리핑 시간에도 탄소 국경세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예. 탄소 국경세를 유럽에서 실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럽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딱 보니까 이게 뭐 90%나 딱지를 무상으로 막 배분을 하고 있으니까 네. 아, 너네들은 이게 좀 들어올 때 탄소 국경세를 많이 내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우리나라 이 거래소에서 좀 탄소 가격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런 등등등 이유 때문에 예, 좀 글로벌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좀 탄소 배출권 가격은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는 걸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우리 이정현 애널리스트의 그 시각이더라고요. 이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코모더티라는 뜻인데 네. 지금까지의 코모더티와는 전혀 성격이 달라서 이걸 코모디티로 인정하고 거래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지가 좀 모호한데 모든 코모디티는 매장량, 채굴 비용, 대체재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잖아요. 네. 그런데 탄소 배출권은 매장량이라고 하는 게 정부가 풀면 푸는 거고 말면 마는 거니까 이것도 정부 마음. 네. 채굴 비용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죠? 네. 풀고 풀고 마음 정부 네. 마음. 대체재 정부가 그것도 정부 마음. 그렇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게 기업들이 너네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라는 겁니다. 그 환경 설비 투자하고 네.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탄소 배출 양을 줄여서 구태여 거래소에 가가지고 딱지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 이제 그게 이 그 제도의 이제 기본적인 취지죠. 그래서 뭐 캡앤 트레이드라 그래서 캡을 씌워놓고 트레이드를 시키면서 또 그 캡을 낮추고 또 트레이드를 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네. 기업들이 이 트레이딩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그냥 어떤 환경 설비 투자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그냥 세금인데 그냥 정부 마음 세금도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네. 만약에 ETF에 투자했다 그러면 기업들이 못 맞출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탄소로 배출을 많이 그렇죠. 해요. 기업들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모자라니까 탄소 배출권 사와야 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럴 그렇죠. 때 너무 또 비싸져서 기업이 부담될 것 같으면 그때는 또 정부가 풀어준다고 풀어주고. 하니까 완전히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코모디티라면 코모디티인데 아니 특정 정부가 정부 회의에서 결정해서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코모디티라는 게 그게 무슨 코모디티이며 뭐 정부에서도 뭐 그 딱지를 뭐 무한정 뭐 발행 무한정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치에 맞춰서 하겠죠. 딱지 발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왠지 이걸 투자하는 게 처음에는 저는 뭔가 환경에 내가 기여하는 투자가 아니고 네. 오히려 환경에 안 하는 쪽으로 베팅하는 야 이거 재밌겠다 그런 느낌이에요. 다음번에 우리 혹시 섭외가 되면요. 네. 그 탄소 측정하는 거 실제로 얼마나 배출했는지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어떻게 측정하는지 어떻게 측정해. 그 1년 내내 뭐 굴뚝 앞에서 그렇게 뭐 배출이 아니,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업종표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업종별로 기준 탄소 배출량을 네. 분류별로 나눠 놓고 그거에다 이제 네가 얼마를 생산했으니까 곱하기 맨. 아마 이제 한 시간 돌려보세요. 한 후에 쫙 재고 자 이제 생산량 보니까 몇 시간 돌렸네 뭐 뻔하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렇게 곱하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저도 그 거기까지는 정확하게는 그런데, 모르겠는데 생산을 얼마나 했는지는 그 기업만 알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 재고나 이런 거 뭐 그게 뭐 우리 저 회계 감사도 기업이 먼저 재무제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저 부분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니 그거를 그러네요. 모든 거래를 다 이렇게 검증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삼성전자 검증하면서 네, 뭐 네. 예? 그 뭐 매출이 뭐 64조 2,340억 네. 3,332만 5천 원인데 이거 5천 원이 틀렸다고 해서 그게 시비 걸고 할 건 아니잖아요. 큰 구치들만 이렇게 보면서 네. 검증을 하는 거니까 아마 뭐 탄소 배출량 검증도 그런 식으로 야 진짜 완전 신세계네요. 신세계네요 정말. 응? 그 탄소 배출권이 거래된다는 말만 들었지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또 기업들은 실전에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야 되고 뭐가 답답한지 야, 글로벌 모니터의 김수원 대표님은 네. 글로벌 모니터는
무슨 뭐 어떤 게 주로 우리 글로벌 모니터는 매체입니까? 이제 국제 금융 시장을 분석하는 그 네. 매체인데 네. 이제 글로벌 모니터 본체가 있고요. 그거는 우리 그 내부의 기자들이 네. 직접 글로벌 시장을 분석해서 기사를 쓰는 거고 네. 글로벌 모니터 나우라고 블룸버그하고 제휴를 해서 블룸버그 콘텐츠를 번역한 기사도 있고 또 우리 에디터들이 직접 그 분석한 기사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글로벌 모니터, 글로벌 모니터 나우 이 두 개의 사이트가 있는데 유료 사이트입니다. 저 회사가 좀 더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가 좀 투자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입사를 저기 해서 글로벌 모니터 나오는 좀 뭐 이렇게 그 가격대도 싼데 그 예. 조금 대중적으로 회원들 많습니다. 거기 시장에. 기자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몇 시쯤 퇴근합니까? 밤에 출근합니다. 밤에 번역해 빨리 합니까? 출근하는 선수가 밤 10시 그다음에 밤 12시라고요? 밤 12시 무렵에 이제 출근해서 올빼미로 계속 뉴욕하고 이제 해외 시장들 와치하고 그다음 날 오전에 퇴근했다가 바로 또 그날 낮에 자고 밤에 낮밤을 완전히 거꾸로 삽니다. 미국 동부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제가 이제 대표 맡으면서 대외 활동하는 사람은 저 아침에 한국 시간에 맞춰서 한국 시간에 맞춰서 네. 생활하고 안승찬 기자는 한 오전에 몇 시쯤 출근합니까? 저는 한 8시쯤 출근하죠. 8시쯤 출근해서 지금 네. 8시 40분이잖아요. 네. 집에 들어가면 밤 10시인데 이 생활이 계속되고 있어요.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을 해야 되는데 120시간에는 좀 모자라는 거 같아요. 네. 저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글로벌 모니터 예. 네. 맞습니다. 안승찬 씨 부인이 이제 또 한국경제신문의 그 기자잖아요. 네. 그래서 저하고도 좀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예. 저한테 좀 이렇게 가끔 가다가 뭐 카톡도 보내고 남편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남편의 건강? 남편의 건강이요? 건강 걱정도 있고. 네. 저희 아내도 네. 남편의 건강을 많이 걱정합니다. 네. 아, 너무 건강해서 걱정이라고 계획이 좀 달라진 것 같다고.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